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의 최성렬입니다. 네, 오늘은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핵벽산 이슈, 핵안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력 잠수함은 잠수함에 대한 추진력을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가장 유명한 핵비확산 조약 중에 하나가 뉴클리어 논프롤리퍼레이션 트리티라고 부르는 NPT라고 부르는 금지 조약인데요. 이 NPT에서 원천적으로 보게 되면 핵 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원자력 잠수함의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원자력 잠수함의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이제 핵비확산 금지 조약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핵비확산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원자력 잠수함은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텐데요.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때 우라늄의 농축도를 거의 90%까지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농축도가 20% 이상인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금 금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핵비확산인 핵안보 이슈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 이내의 우라늄 농축도 를 가지는 핵연료로 원자력 잠수함을 제조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핵비확산 핵안보의 그런 어떤 우라늄 농축도 제한을 만족해서 원자력 잠수함을 제조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핵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on nuclear weapon state입니다.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인데요. 이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조치라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안전 조치 같은 경우에는 핵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핵연료 제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위치에 고정돼 있고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를 IAEA가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을 통해서 안전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IAEA 사찰관이 와서 사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이제 가는데요. 사실은 원자력 잠수함은 어떻게 보면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이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바다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찰을 받아야 되는데 뭐 1년에 한 번, 뭐 아니면 뭐 플루토늄이 생성될 텐데요. 그 핵분열 반응에 의해서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사찰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찰을 면제받지 않으면 사실은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하는 그런 의미가 크게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찰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사회를 통과하는 것이고요.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사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별한 케이스를 통해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P5 국가들이 굉장히 강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그리고 프랑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P5 국가들과의 국제 정치적인 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나 우방국인 미국과의 협의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핵비확산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해결해야 될 이슈가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